네, 안녕하세요. 예스 부동산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택을 굉장히 찾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네.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귀한 매물, 주택 매물 나왔습니다. 네. 네, 가양동 우성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주변 도로부터 설명드리자면 네. 네, 이쪽 왼편으로 보시면은 8m 도로 인접해 있고요. 네. 또 여기 나가시면은 큰 도로 네. 그렇죠. 동강정까지 가는 큰 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후문이고요. 네네. 대전역 동강정 지하차도까지 대전 중구 은행동 네,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죠. 네, 8m 도로에서 옆으로 빠져서 지금 3m 도로로 들어오시면요. 네.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릴 물건 여기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이면 도로에 접해져 네. 있어서 네, 한 집 이제 사도라고 또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공용 면적은 1인 지분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집 방향은 지금 이쪽이 남향이어서 남향집이고요. 네, 지금 주 현관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향이 가깝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채광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현장에서 오셔서 보시면 확인이 되시는 거니까요. 또 이제 주택 장점은 주변으로 다 이제 햇볕이 골고루 들어오잖아요. 네. 이쪽만 보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둘러봤을 때는요.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필요한 네. 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올수리 필요한 오늘의 물건지 대전 단독주택 매물 현장 외관하고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저희랑 또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입구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저희가 오는 보는 물건의 이제 대지 면적은 54평, 네. 건물 연면적은 29평입니다. 네. 벽돌 구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외형적인 부분은 네, 뭐 전면하고 후면까지 다 둘러봤습니다만 네. 네, 보수 부분이 이제 외관도 필요하고 내부도 역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영상 차근히 살펴보시고 현장 답사하신 다음에 네, 필요한 부분으로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시내 주택 물건이 가격이 요즘 상당해요. 네. 근데 이제 내부 수리까지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금액이 또 괜찮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쪽 내부는 크게 볼 게 없고요. 네. 한번 두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뭐 외부 예전 외부 화장실인데 이런 부분이고 하단도 이렇게 마당 들어와서 보여지는 공간 정도. 네, 83년도에 승인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후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측면 부분이고 이제 후면 부분이고요. 건물 상단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보여지는 창이 이제 큰 방 그리고 거실 창 방향으로는 지금 거실 창 쪽이 이제 남향 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옆 건물 보시면은 한 2m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채광 부분이 좀 잡혀 있는 네, 그런 주택물이 되겠습니다. 네,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기름 보일러로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또 기름 난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또 별도로 설비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내부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애틋하게 네. 예전 느낌으로 네. 이거 살려도 되긴 할 텐데 보수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거실 면적. 네, 거실 면적. 지금 양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네,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다녀왔었고. 그래도 지금 옆면적 같은 경우가 넓게 네, 자리 잡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네. 그냥 외관적인 이제 뼈대라고 해야죠. 네. 예. 큰 기둥을 제외하고서는 다뭐 철거를 했다가 새로 예, 증축 비슷하게 집을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탁이 좀나 있는 부분. 이쪽 뒤로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네. 방이 총 3개고요. 네. 이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비춰볼게요. 이제 공간적인 부분 보시면은 요 정도 공간. 이쪽 작은 창 쪽으로 외부 화장실 봤었던 그 정도의 또 공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1층이 방이 총 3개에서 이제 작은 방이 2개, 큰 방이 하나인데 뭐 작지 않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요게 그냥 제일 작은 방인데, 네, 두 번째 방. 방. 네. 방 면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이라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은 되진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2층으로 또 올라가면 또 작은 방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고, 뭐 마찬가지로 외부로 또 옥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있습니다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욕실이고 욕실 욕실이 부분. 예전에는 계단 밑에 있어서 네. 조금 막 이렇게 천장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 네. 여기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다 쓰실 수 있게. 네. 어차피 지금 다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면적 부분은 뭐 작지는 않게 또 보여지고 있어요. 세탁실도 따로 별도로 할수 있는 공간이 보였었고, 네. 이제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 천장이 조금 낮네요. 네. 주방 면적이 이제 있는데, 천장이 좀 낮아요. 이렇게 해서. 천장은, 네, 한 2m 50 정도? 네, 그 정도 될것 같고, 우선 주방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도 작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시는 주택 매물은 면적적인 부분을 좀 공간적인 부분을 영상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아, 내가 한번 현장에서 살펴본 다음, 예, 수리를 할수 있겠다. 요 집은 내가 건드려서 한번 거주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맞으실 것 같아요. 여기 1층 이제 큰 방. 네. 이렇게 있고. 보시고 리모델링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방. 이쪽이 같이 거실하고 같은 남향 쪽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볼때 이쪽으로 붙박이장 뭐 이런 거 넣으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면적이 괜찮습니다. 네네네. 오늘 대지 면적에 비했을 때 옆면적이 건물이 네,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 1층 전체적으로 방 3개, 주방 하나, 뭐 욕실, 그리고 약간의 공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복층이나 뭐 2층 내부 계단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는 방이라고는 좀 그렇고, 뭐 네, 취미방이나 다용도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런 또 숨은 공간이 또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재밌는 계단을 공간. 올라왔는데. 네, 여기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물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도 건물이 좀 있는. 꼼꼼한 부부인 저희한테는 여기가 괜찮네요. 네. 편안하게 저희가 지금 사십니다. 뭐 평균 키가 170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여기 이제 외부로 계단 올라가는 네, 부분이고. 옥상으로. 일단 저희가 올라온 건 내부로 올라가는 옥상 계단이고요. 네. 이렇게 좀더 단층 더 올라가시면 옥상이고요. 그리고 재밌게 내부로 해서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옥상도 뭐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겠죠? 네, 뭐 지금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우레탄 방수는 새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대전 IC 방향. 네, 대전 IC 방향. 뭐 현재 위치에서 차량 10분이면 충분히 아, 네네네. 네, 이동이 위치 참 예, 좋습니다. 가능하고,
또뭐 이쪽으로 살짝 빠지신다고 하면 한국병원하고 뭐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차량 마찬가지로 10분이면 또 인접할 수 있는 부분. 대전역도 이쪽은 가깝고. 네. 여기는 서울대 후문. 네, 쪽으로 해서 뭐 저희가 영상을 시작을 하고 건물 출입을 들어왔었던 이쪽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영상은 뭐 전체적으로 건물을 살펴봤어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저희랑 상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가 본 주택 대지 면적은 54평, 연면적은 29평이고요.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올 수리 필요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스부동산 인소장이었습니다.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